50대 여성 피의자가 경찰 조사를 받던 중에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진 뒤 숨졌습니다. 경찰은 급성 심근경색을 일으켜 사망한 것으로 보고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파악할 계획입니다. 차정승 기자입니다. 경찰 조사를 받던 50대 여성이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진 건 어제 오후 7시쯤. 사기 혐의로 지명수배 중이던 54살 이모 씨는 체포된 뒤 경찰서로 압송돼 1시간 반가량 조사를 받았습니다. 그러던 중 조사가 거의 끝나던 순간에 이 씨가 돌연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. 보통 통상적인 조사 이런 방식으로 돼 있고 다 조사 마무리되고 조서 출력하기 직전에 갑자기 이렇게 고개가 젖혀지면서 호흡을 제대로 못해서 이 씨는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습니다. 경찰은 이 씨가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고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조사 과정 중 어떤 폭언이나 가혹행위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. TV조선 차정승입니다.